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은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또 그 꿈을 어떻게 키워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꿈을 찾는 아이, 꿈을 키워주는 부모, 오은영의 드림 아이. 오은영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요즘 남자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선생님? 축구 클럽 갈 시키는 거예요. 네. 안 그럼 끼질 못해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 아이만 이렇게 도태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네. 가기 때문에 엄마들이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요. 네. 축구 클럽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긴 남자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운동 좋아하는데 여자아이들도 그럼 축구팀에 끼는 건 아니죠? 아, 여자아이들도 근데 축구팀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새는 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가 네. 봐요. 요즘은요, 이제 이런 축구를 같이 하는 걸 통해서 또 아이들의 협동심, 뭐 리더십 기른다고 해가지고 여자아이들도 네. 많이 해요. 그리고 원래 아이들이요, 축구 좋아해요. 남자아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공하고 자동차. 아, 원래 좋아해요, 남자아이들이. 그리고 축구 잘하면 멋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전 아직도 애인가 봐요. 공하고 차 아직도 좋아해요. 아, 저도 사실은 네. 운동선수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 노력을 했는데요. 오, 네. 아무래도 연기자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잘하셨어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가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소문난 축구 신동을 찾아라. 날렵한 발놀림으로 한 번 잡은 공은 절대 놓지 않는다. 골문을 흔드는 정확한 슈팅까지. 운동을 했을 때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살 때부터 축구에 대한 집념과 열정으로 축구 인생을 달려오고 있는 13살 축구 신동 김상준. 기본기도 좋고 킥도 좋고 드리블도 잘해요. 골을 많이 넣어요. 다 잘해요. 그냥 잘한다고 느껴져요. 그냥 차세대 축구 스타를 꿈꾸는 슛돌이 상준이의 특별한 축구 사랑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지성 선수를 꿈꾸는 축구 유망주 김상준 군과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상준 군은 딱 봐도 운동선수예요. 검게 그을린 피부에 아주 그냥 이렇게 단단한 그런 게 느껴지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신정초등학교 6학년 김상준입니다. 아, 예. 네, 역시. 상남자네요. 짧네요. 예, 그래요. 반갑고요. 자, 어머니. 상준분이 어떻게 처음 이 축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상준은 우연치 않게 교회에서 이제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 거기서 뛰어다니는 모습 보시고 거기 왔던 신정초등학교 코치 선생님이 좀 발탁해서 저를 보자고 하셔갖고 그렇게 아. 처음 하게 됐어요. 7살 때부터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그런 친구였군요. 네. 글쎄요, 상준군은 축구가 왜 좋아요? 어쩔 때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슬플 때도 있어서 우승도 하고 그런 재미에 빠져들어서 아 벌써 축구, 희노애락을 그러니까 하네요. 축구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네요. 그래요. 그럼 그런 축구하면서 희노애락도 느끼는데 사실은 지금 학생이잖아요. 그럼 네. 공부도 병행해야 되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점이 상준군은 이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축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단 축구하면서 공부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공부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운동도 정말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럼 상준군의 일상생활은 어떨지 저희가 일상생활을 카메라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친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데요. 축구를 잘한다. 메시 같았어요. 아 메시 같았어요? 예. 제2의 메시. 제2의 메시. 네. 상준이는 잘생겼어요. 메시의 축구 실력을 가진 주인공은 과연? 현란한 발놀림과 날렵한 몸짓으로 공을 이리저리 가지고 노는 오늘의 주인공 상준입니다. 상준이의 기막힌 축구 묘기에 친구들의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뛰어난 축구 실력은 물론이고 장난기 많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축구는 물론 잘하는 거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축구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학습 면에서 그럴 때 머리가 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학습 주제나 과제를 주어주면 아이들한테 물어서라도 끝까지 해내고 가는 그러한 좀 책임감 있는 어린이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상준이의 학교 생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벌써 축구부 생활 6년째. 이제는 생활관이 집보다 편하다는 상준이. 여기 다 지금 축구단이에요, 다? 네. 축구단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70몇 명. 70몇 명이요? 네.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해요? 네, 제 31번 있는데요. 걔가 잘해요. 아, 31번이요? 네. 아, 성준이보다 더 잘해요? 아니요. 성준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는 것 같아요. 성준이가 잘해요. 아, 성준이가 잘해요? 네. 성준이랑 대결해 본 적 있어요? 네. 누가 이겼어요? 저가요. 귀여운 라이벌이죠? 상준이에게 진짜 라이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 무대에서 내노라 하는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는 겁니다. 축구로 치열한 승부전을 할 날을 생각하면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하나 연습도 둘, 실전처럼 셋, 매 순간마다 넷, 최선을 다하는 여섯, 모습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상준이는 어떻게 축구를 시작했을까요? 7살에 좋은 선수가, 좋은 아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이를 눈여겨보고, 우리 학교에서 입학하기 전에 과외를 좀 하고, 우리 학교로 배정을 내서 지금까지 올라온 아이가 상준이죠. 네. 그래서 좀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좀 애착이 많이 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거기 때문에 애착이 특히 더 많이 가는 아이 중에서 하나죠. 7살 우연한 기회에 축구부 코치의 눈에 띄어 축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상준이. 첫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올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선보였다는데요. 이런 패스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경기 같은 거 뛰어도 그 상대에 맞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팀에 맞춰서 그 아이들 상대 수비에 따라서 맞춰서 그런 패스나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점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이답지 않게 상대팀의 전술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펼치는 것이 상준이의 장점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으로 상대팀을 긴장하게 만드는 공격수라는데요. 연습 중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뛰고 또 뜁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항상 경기 때문에 부상 위험에 노출된 어린아들이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네, 시합 얼마 안 남았지? 네. 화요일 출발 2일 날. 네. 화요일 출발하니까 다친 사람들 빨리 회복하고 좀 부상에서 빨리 회복해서 정상 컨디션 찾을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상준이는 진지했던 경기 때 모습과는 달리 엄마 옆에서는 어리광 부리는 막내 아들입니다. 보기에도 각별해 보이는 모자 사이인데요. 언니 아까 보니까 상준이 뽀뽀하던데. 네. 지금 6학년 아닌가?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도 좀 자제하는 편인데요. 집에서는 워낙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끌어안고 있고. 아, 기다려봐. 엄마 머리 만지고. 잘 때도 옆에 누워줘야지 자고. 아, 상준이가요? 네. 아. 애기 같아, 아직도. 왜 그래, 상준이? 모르겠어요. 막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좋아? 엄마 그렇게 좋아해? 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요. 아, 엄마가 좋아요? 근데 솔직히 두 분 다 좋아요. 아빠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시간을 저랑 많이 보내니까 붙어있고 막 이런 게 좀 버릇이 많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걱정이죠. 저는 뭐 좋긴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만 빨리 또 커서 얼른 자기 관리 자기가 해가면서 좀 빨리 자라줘야 되는데 한쪽 면에서는 또 걱정이 되고. 얼마 후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상준이와 엄마에겐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